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규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이게 멋이다냐님의 질문입니다. 이거 하고 나면 뒤통수가 땡기듯이 아픈데 원래 이런가요?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보통 일자목 거북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운동을 했을 때 뒤통수가 당기듯이 아프신데요. 이러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은 뒤통수 아랫부분, 목뼈 상부에 있는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거든요. 해당 운동은 이 근육들이 늘어나게끔 스트레칭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뒤통수 부근이 당기듯이 아플 수 있습니다. 본인 몸에 맞게끔 조절하시면서 계속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점점 당기는 통증이 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